네, 안녕하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네, 앞서서 그 800원 그 착복한 버스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네, 제가 임명 동향을 보니까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탁월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내실 때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용기를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과 비교되는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85만 원 향응 받은 검사에 대해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셨죠. 예. 네. 이거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시면서 그 향응 수수 내역을 좀 보셨나요? 예, 예. 네. 거기서 이차비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유흥주점에서 이차비가 뭘까요? 이차비가 뭐라고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대 90만 원, 팁 30만 원. 이 보통 술집에서 이런 정도가 술값이 나옵니까? 근데 이차비가 66만 원이래요. 기억 안 나세요? 또 있습니다. 뭐? 주대 60만 원, 팁 30만 원, 이차비 20만 원. 주대 30만 원, 이차비 90만 원. 세 명이서 이차비를 9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이차비가 뭘까요?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회 통념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죠. 성매매 관련한 비용이라고. 네? 유흥주점에서. 그걸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검사가 향응 접대를 받으면서 이차비로 이런 몇십만 원씩 지금 근데 85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면직은 부당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차비가 65만 원, 20만 원, 작은 게 20만 원이고 46만 원, 90만 원인데 딱 하나만 3만 원이에요. 이거 역시 세 명이서 갔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걸 기소한 검사가 짜고 친 거였다고 의심이 되십니까? 저거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딱 봤을 때 아, 얘 10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구나. 그거 안 따지셨어요? 800만 원 착복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아 800원. 800만 원이 아니라 800원이죠. 800원 착복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그게 횡령이라고 하면서 단체 협약에서 해고 사유가 된다. 근데 노사 규칙에는 회사 규칙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사는 당연히 이 죄를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해고당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회사의 규칙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끌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판결문에는 단체 협약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800원으로 해고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이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향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부 그중에 몇십만 원을 돈을 냈어요. 근데 다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아보니까 85만 원인데 2차비 3만 원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동안 내어왔던 걸 보면? 근데 이걸 안 보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 뭐 넘어가신 거예요? 기억은 납니다. 네. 근데 2차비 3만 원이 이 100만 원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아, 그 시절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검사의 징계에 대한 걸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예, 그런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안 넘기게 한 겁니다, 이게. 그거 안 보셨어요? 검사 징계에 대한 건? 뭐 그렇게 계산해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아니고요. 검사 징계에 대한 겁니다. 눈치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걸 안 보신 거네요. 거라고는 그리고 이 이차비가 궁금하지 않으셨던 거고 이거 향은 접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네? 이 당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니었습니까? 성매매 불법 2009년 불법이었죠? 그건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건 따지지 않으시면서 800원 착복한 거에 대해서는 해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수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예.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적하시는 취지는 저 막 10분 제가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뭐 경위를 좀 뭐 설명 드릴 것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것이 뭐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에 더해서요. 지금 1분 30초니까 그러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같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 후보자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또 괜히 관대하세요.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네, 그런 네.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배우자께서 2019년 2월 달에 모친으로부터 종로구 내수동의 경희궁 파크팰리스를 상속을 받았는데 1억 9,295만 원만 신고하셨어요.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매매를 14억 6,500만 원에 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대출금도 4억 9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전세금 세입자도 1억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건 다 채무입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한 자기 몫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채무라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이 두 가지 채무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고 받은 돈에 대해서 또 사직동 소유하고 계시는 사직동 단독주택 대출금 4,5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대출금도 채무로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본인 재산에 대해서 허위 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저 답변하세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팰리스인가 뭐 그 부분은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상속과 동시에 은행 측에서 그 채무를 같이 승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저당 채무를 그때 은행 측에 뭐 아마 협의를 거쳐서 그랬는지 그 제일 큰 처남이 대표 채무자로 하라고 그래서 큰 처남이 그 모든 채무에 대표 채무자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쪽 형들끼리 합의서를 해가지고 대표로 큰 오빠가 다 채무자를 하고 이것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가지고 채무도 변제하고 4분의 1씩 말이죠. 정산을 하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은행의 채무자도 그 하여간 제일 큰 오라버니 단독 명의로 변경, 채무자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사실상의 그 채무는 4형제가 4분의 1씩 갖는 게 맞죠. 맞는데 당시에 채무자 명의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뭐 그렇게 뭐 그 재산이야 등기 명의가 4분의 1로 되니까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나중에 매매하셨을 때도 처분에서 협의 다 했었어야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 근데 원래부터 정산을 이것은 4분의 1씩 하기로 한 저 후보자님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 이따 점심 정회 시간에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보셔서 예. 예, 예. 아, 필요한 부분은 예. 오후 질의 시간에 예, 예.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은 어쨌든 하셔야죠. 예, 예. 예, 대표 채무자로 되어 있을 두 번째요. 그 두 번째 그 전세금 세입자 여기 그 전세금 세입자 그것도 안 하셨어요. 사직동 말하시는 건가요? 대출금 채무 전세금 세입 아 그러니까요. 그 펠리슨가 하는 그 상가에는 그 근저당권도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그 임차인 무슨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근저당 채무든 뭐 임대 보증 채무는 계속 유지 중에 있었으니까 계속 동일인이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요. 임대 보증 채무 사직동에 그예 그래서 그 사직동에는 또 그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한 1억 그 1억 2천인가 아마 채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채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크 팰리스를 파는 그 대금을 각각 4분의 1씩 나눠. 차득동 본인 법관 재산 신고에 하신 거예요. 거기에 채무를 신고하셨다고요. 아니 그것은 제 재산 아니고 그 역시 상속 재산입니다. 이 파크 팰리스 매각 대금의 4분의 1을 받아서 그 사직동에 그 근저당 채무 1억인가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아마 8천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고 그 8천만 원은 이 팔레스인가 이거 뭔가를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4형제가 그 대충 그 지분에 맞춰서 지분이 거기 사직동은 16분의 9, 16분의 5, 16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에 맞춰서 뭐 4,500, 뭐 2,000, 뭐 500, 500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제를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현영입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85만 원 향응 접대받은 검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서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그 판결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제가 2차 가는 거 성매매 아니냐 여쭤봤는데 답을 못 하셨는데 실제 판결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예, 뭐. 판결문에 직접 쓰시잖아요. 판결문을 직접 쓰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발단이 무엇 때문에 된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오래전 일이고 그래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발단은 당시 그 지역에서 무슨 유흥 네네 제가 할까?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부터 11년 그 1년 동안에 포항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8명이 연쇄 자살한 예, 예. 사건입니다. 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는 성매매로 유명한 유흥업소였고 그럼 그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 성매매 영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다가 여기에 고객 중에 이 사람들이 그 명단이 쭉 나오게 된 거였고요. 거기에 그 검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검사는 이 성매매 유흥업소의 고객이었기 때문에 2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불법 행위였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85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비용 자체를 좀 억지로 깨어맞힌 것 같은 의혹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그 800원 횡령한 분에 대해서는 해임이 타당하다고 보시면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면직이 부당하다 이렇게 보신 그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 저희가 뭐 형사 사건하고 뭐 징계 와 같은 저 행정 사건은 좀 저희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징계를 다룬 경우에는 네. 저쪽에서 주장하는 그 애초 징계 사유 그것의 존재 유무와 적부 여기에서의 네네. 관심을 후보자님, 쏟는 것이고 네, 후보자님 지금 우리가 예. 그 법대에서 학생들 법리 가르치는 거 아니고 예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판사 뭐 시험 임용 이 그런 뭐 이 자리 아니고요. 대법관의 자리거든요. 그 대법관의 자리라고 하면 애초에 임명동의안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탁월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단순한 우리가 법기술자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죠. 예, 예. 그 당시에 그런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판결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판결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죠. 저 같으면 2차 비용 여러 개 나오잖아요. 90만 원까지 있어요. 근데 3만 원밖에 안 된다? 그건 사실 다퉈볼 만한 일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숫자밖에 안 나왔냐. 그리고 성매매 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그쳐 물을 수 있는 거고 더 징계가 필요하다. 가중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뭐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내부미였습니다.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가 뭐 그런 것들이 징계 사유가 아니었죠. 징계 사유는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런 향은 접대받은 걸 다 포괄해서 징계 사유로 얘기를 했고 다만 1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기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판결하신 겁니다. 1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수사하는지 불명확한 데 있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서서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양형 기준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관은 앞으로 전반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취지는 제가 뭐 100분 이해를 하고 뭐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여전히 그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정당하고 이 80 이런 성매매 접대까지 받은 이 그리고 어떤 제보까지 오냐면요. 이 당시에 변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냐. 그런 얘기까지 저희 방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앞서서 김승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팔이 안으로 굽는 제가 그런 판결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만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여전히 똑같은 입장이시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입장이라고 제가 강변하는 것은 제가 대법관 되실 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 과거에 단순한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닌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또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직동 집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채무를 기재하지 않으신 것. 그건 배우자분의 재산이에요. 상속받은 게 아니라. 아니, 배우자분 재산으로 등록이 2020년, 21년, 22년 계속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경희궁 파크팰리스만 2021년에 상속받아서 추가로 들어온 거였고 그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직동 단독주택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렇게 파크팰리스를 매매한 다음에 얻은 이익을 가지고 사직동 집의 채무를 갚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채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채무를 재산신고에 누락시키신 거고 그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사직동의 채무라는 것이 제 처의 채무가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그 장모께서 그 빌리셨던 채무로서 그 상속 채무입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거는 경희궁 파크팰리스 말고도 사직동 단독주택도 상속을 받은 건가요? 일부 증여, 일부 상속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재산 자체가 그 돌아가신 두 분의 2분의 1씩 공유 주택이었었고요. 그중에 그 아버지로부터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이후에 그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장모가 본인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는 저희 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신고 2020년 말에 그 사직동 단독주택을 하신 거는 이거는 이제 상속받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의 1 지분은 2011년인가 12년에 이미 받았고요. 2분의 1. 그리고 그 이후에 장모가 돈을 빌려서 장모가 채무자가 됐고 그 이후에 장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머지 지분들을 또 상속분에 따라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6분의 9 지분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채무 자체는 그 장모님의 채무 있기 때문에 상속 채무로서 나중에 이 상속인들이 뭐 팰리스인가 그걸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갚을 그런 성격의 채무였습니다. 어쨌든 상속에 대한 거는 상속에 대한 채무는 신고하지 않으신 건 맞는 거네요. 아 그거요? 그죠? 저쪽 팰리스 부분은 상속인데 상속에 대한 채무는 신고하지 않으신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자 저기 저를 보고 계세요 저를. 예, 예. 그래서, 예, 설명해 보세요. 예 그래서 예 뭐 내가 좀 오해 여지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펠리슨가는 그 채무는 결국 그 재산만 상속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5억 6천 정도 근저당 채무가 설정돼 있었고 그러면 그 채무를 4분의 1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은행 측과의 협의로 그 네 명을 채무를 하지 말고. 그 제일 장남이 채무자로 해라. 대표 채무자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채무자를 그 장남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네 사람은 이건 형식상 장남이 채무자이긴 한데 우리 모두가 4분의 1씩 내부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정산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산 합의를 하면서 그 이쪽 사립동에 있는 단독 주택에 그 채권 최고 1억 2천의 그 채무도 우리가 이 그 팰리스는 상속 받자마자 팔기로 당사자간의 양해가 됐기 때문에 팔자마자 그 대금으로 그 팰리스인가 거기에 근저당 채무도 다 변제를 하고 그 돈 또 남은 돈으로 그 1억 2천만 원 그 저기 사립동 그 채무도 뭐 상속 비율에 따라서 하자라는 게 그 네 형제의 정산 합의입니다. 이번 그 상속 기간 활동 단독주택도 상속받은 거긴 한데. 그래서 상속 채무죠. 2분의 1 부분으로 그 상속 채무도 신고하지 않으신 건 확실한 거잖아요. 예, 뭐 하여간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진한 부분은 또 보충 예. 2차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현영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배우자 건이긴 한데 공직자의 재산 신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받은 것이긴 하지만 채무 역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 사직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상속받은 경희궁 파크팰리스에 대해서도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남이 채무를 다 지는 것으로 했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매도한 이후에 돈을 나눠 갖는 과정을 보면 그 채무는 또 공동으로 다 지게 됩니다. 결국 채무를 차명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건 다 공직윤리법 위반을 하신 거고요. 그건 분명한 건데 그리고 또 법을 위반한 것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2009년부터 10년까지 장남의 불법 조기 위약권입니다. 이 당시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에는 유학이 인정되는데 이 중학생 자녀를 그 배우자만 같이 가서 그 1년 정도 유학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 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를 미인정 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법을 비껴나간 거죠. 사실상은 불법 유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건을 제가 집요하게 계속 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그냥 빠져나가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0원 두 번 커피 자판기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족의 다섯 명의 생계를 뺏을 만큼의 해고가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한 문헌주의에 빠져 있으신 거죠. 근데 본인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대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2차 성매매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의혹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2차비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만 3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향응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원고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것은 이 변호사와의 관계에서의 부정청탁의 개입 여지이지만 보고 성매매권에 대해서는 전혀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문헌주의적으로 보신 거죠.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그럼 지적... 앞으로 대법관이 되셔서도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건 아니시겠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서는 관대하고 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항 해당되는 것을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판결이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이유를 뭐 정확히 알겠습니다. 제가 소홀했던 점 있다면은 향후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이어오는 등 각별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을 두세 차례밖에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앞서 안호영 의원님인가요? 그 질문하신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자리하고 밥 먹은 거 맞지 않습니까? 할 때 그건 또 긍정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한 적은 제가 없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수차례 만나신 그런 과정 그 관계는 아닙니까? 한 최근 10년 동안에 만난 게 한 뭐 한 다섯 번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관계를 가져오신 거죠. 그럼 10년 그 전에는 더 잦은 관계를 가져오셨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저 대학 다닐 때 그때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가 복심, 학연, 특히 술친구 그 윤석열 대통령식의 사적 채용에 대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지기 술친구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학 시절 학회활동부터 고시공부까지 함께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등학교 선배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검찰 출신 측근 문고리 육상시 멤버,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막역한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또 대통령실 40년 지기 아들 우모 씨, 오랜 친구의 아들 황행정 다 이런 식입니다. 대법관까지도 술친구면 이게 상권분립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또는 행정부의 전화를 일체 안 받겠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전화가 뭐 오더라도 제가 그러면 끊겠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법부, 그런 대법관이 되실 자신 있으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적인 연관 관계도 끊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는 받으셔야죠. 전화로 오면 끊으면 그건 결례죠.